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뉴스 해미리주원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잘 계셨어요? 오늘은 별자리별 타로 운세, 주간 운세 2020년 11월 16일에서 11월 22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보면 천궁도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들고 왔어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뭔가 많이 모여 있고, 여기에 뭔가 많이 모여 있고, 이렇게 막 흩어져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이 11월 14일인데요. 지금 이렇게 찍는 날이 그럼 토요일 날 찍고 있겠죠. 자, 찍고 있고, 거기에 여기가 염소 자리가 되고, 여기가 물병 자리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가 정갈 자리가 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태양이 정갈 자리에 있고, 달이 정갈 자리에 있고, 이 비슷하게 같이 있죠. 좀 있으면은 이게 서로 만나게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 이게 좀 있으면 신월이 이루어진다는 소리가 되고, 자, 그리고 지금, 금성이 좋은 자리에 있어요. 자, 금성이 천칭 자리에 지금 금성이 있게 되고, 자, 그래서 어떤 사랑에 관한 것은 요즘에 괜찮다고 봅니다. 천칭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사랑에 관한 어떤 누구든지 간에 사랑에 관해서 어떤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는 금성의 기능 자체가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토성이랑 명왕성이랑 목성이 자, 한 줄로 쫙서 있죠. 자,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이 끝에 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해보면, 자, 플루토가 22도에 있다고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자, 토성이 한번 볼게요. 27도에 지금, 토성이 지금, 끝에 와 있거든요. 이제 3도만 옮기면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물병 자리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목성이 이렇게 보게 되면, 염소자리 23도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목성도 7도만 더 가게 되면, 진짜로 내년이 되게 되는 거죠. 내년 운으로 이제 물병자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큰 운을 상징하는, 목성과, 자, 그리고 토성이 이제는, 다음 별자리, 물병자리로 넘어갈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분쟁이 있고 이런 것들이 물병자리로 탁 나가면서 약간 해방감 같은 약간 느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11월 14일이니 12월 한 10일께가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조금 시끄러운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국제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제 목성이 물병자리로 넘어가게 되면 물병에서 물고기로 쭉 이어져 갈 거기 때문에 이제 목성의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요. 그 토성이 물병자리가 자기 집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토성의 기세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내년에는 금융적인 것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년을, 2021년을 별자리별 운세에서 보는 어떤 슬기롭게 사는 방법은 기존 것에 대한 마무리, 자, 그리고 유지, 이렇게 해가면서 2021년을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무나 크게 확장하는 것, 모험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세계 정세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세상이 좀 많이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가 어떻다 이거보다는 세계적인 움직임을 약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토성이 물병자리로 갔다는 거는 조금 세계적이고 인류 보편적이고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편으로 우리끼리만 이게 사실은 좀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못된, 그러니까 당선되지 않는, 그러니까 당선이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은 그 맥락에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자기 나라 위주적이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선이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뭔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여 답답하신 분들, 자 그러고 확장해야 되는데 주저앉아서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훨씬 더 2021년, 22년이 되게 되면 훨씬 더큰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 저도 세계 여행을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어쨌든 자, 11월과 12월은 별들이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계획도 또 다시 한번 내년을 위해서 세워보시고 열심히 연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 봅시다. 자, 지금부터 해서 그러면 별자리별 타로 운세 양자리부터 해서 제가 자, 11월 16일에서 11월 21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자, 한번 자,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자리부터 뽑을게요. 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혼으로 오게 되면 펜타클 9번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성이 뭔가 자기의 뜰하기에서 자, 돈을 많이 옆에 두고 생각하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카드인데 이 카드는 약간 활동성은 떨어지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자신의 삶, 그리고 내가 머무르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좀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건가를 생각하면서 뭔가 약간 멈춘 듯한 기분이 드는 한 주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요게 스타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 요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약간, 저거 괜찮을 것 같아. 저거 아마 돈이 될것 같아. 약간 뭔가 투자할 가치가 있어. 생각되는 게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돈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분명히 미래에 어떤 큰 씨앗이 될수 있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그쪽으로 투자해보자 라는 카드가 뜨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동, 승진, 취업, 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전차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직업적인 면에서 변화, 그리고 출장 막 이런 거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좋은 어떤 위치를 오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것 같다. 그래서 이동수, 변동수 이런 것이 직업적인 면에 좀 있다 보이고. 자,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컵 에이스가 들어왔죠. 그러면은 감정적으로 좋은 내 마음을 끄는 좋은 어떤 설레임, 좋은 제안, 저 사람 괜찮네, 우리 한번 사귀어 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잔을 내미는 그런 어떤 게 이번 주에 사랑으로 들어와 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의 면에서는 소드킹이거든요. 그럼 소드킹은 확인하여서 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해졌어, 수술 받았어, 검사 받았어. 자,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 확인하여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어떤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 자,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권위가 있으신 분이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다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조금 정지시키자, 천천히 하자. 이게 좋은 점이고요. 자, 주의해야 할 거는 뭐냐면은 새로 보는 것, 새로 시작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사랑에 제한이 있긴 하나 너무 어떤 성의라든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너무나 빨리 발전시키려는 어떤 것들은 좋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뭔가 금전적인 면에서 약간 한적한, 조용한, 요런 어떤 카드가 청혼으로 떴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이동수, 사랑은 새로운 감정,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완벽한 어떤 완성점,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더디하자, 천천히 하자, 너무 새로운 것에서 급격한 변화를 주지 말자. 아시겠죠? 양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저스티스가 떴어요. 자, 신중한 판단, 그리고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법률적인 것,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생각하라. 자, 그 다음에 굳이 이번에 판단을 해야 하는 건 아니야 라는 어떤 카드가 총운으로 떴어요. 자, 그래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냉정하게, 자, 그리고 조금 더 정보를 가지고 자, 생각해 보자라는 카드가 총운으로 떴고요.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정말로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약간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지혜 볼 수도 있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자, 그런 카드여서 금전적인 움직임보다는 내실을 다니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카드가 자, 금전운에서 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되면서 그녀의 어떤 칼, 그녀의 어떤 능력, 그녀가 말하는 것들, 그녀가 판단하는 것들, 그것과 직업적인 면에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냉정한 어떤 판단이 필요한 어떤 카드가 보인다. 자, 그리고 연애 면에서는 돌아온다 라는 카드입니다. 떠나간다, 돌아온다, 한 번은 온다 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감정의 이동, 감정의 돌아옴, 사람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또 떠나는 것,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 어떤 연애운이 보인다. 자, 건강은 크게 염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굳이 모든 걸 다 알라고 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묶여 있어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눈을 풀어서 막 보거나 이렇게 하고 그걸 다 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적당히 묶인 듯이 적당히 모른 채 그렇게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안 좋은 점은 남자, 금전, 너무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것이 안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돈이 너무 돈적인 것, 현실적인 것, 거기에 너무 현실 잣대를 들이대해서 현실로 바로 실행해버리는 것, 이런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저스티스 카드 두 가지의 어떤 상황으로 뭔가 냉정하게 판단하는 어떤 카드가 이번 주 총운을 뜯고요. 그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내면으로 잘 분석해 보자. 직업적인 면에서 여성과 관련이 있고, 자, 사랑은 돌아온다, 다시 간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답답하지만 견뎌야 해.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어.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주에 부정적인 것은 너무 현실적인 돈, 너무 현실적인 판단, 이런 것들은 부정적입니다.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은 스트렝스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메이저 8번인데요. 내가 잘 다스려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체력도 필요하고 지력도 필요하고 끈질긴 어떤 이것을 해낼 거야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쌍둥이 자리 분들은
조금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될 것처럼 보이고, 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에는 살아보자 라는 자세로 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집과 관련되면서 뭔가, 성과가 있고, 결론이 좋고, 그래서 행복한, 금전적인 면에서 성과가 있으면서 행복한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재회나 부활, 예전 것, 그리고 예전 사람이 만나지는 것, 예전에 있던 곳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직업적인 면에서 있어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아마 합격의 소식도 될수 있어요. 자, 안될것 같았는데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게될 수도 있고, 어쨌든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중요한 소식이 들려오는 카드가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자, 연애 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연애 면에서는 멈춘 듯이 현실과 관계되면서 뭔가 생각이 많은 어떤 연애 카드가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성분들은, 요게 템퍼런스 카드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자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보이고요.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미래를 위한 어떤 내가 이걸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드는 거 있으면 그거를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은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 여쭤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시작해 보는 것도 이번 주에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부정적인 거는 양쪽 양다리 두 가지 일, 요것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보는 어떤 올인하는 모습이 요번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하는 거를 쭉 에너지를 가지고 마감해야 된다는 생각, 마감해야 한다는 자세로 임하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스트렝스 카드가 그 의미예요. 힘들고 벅차지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다하고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이번 주 총운으로 뜻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긍정.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재회나 부활이나 합격 소식이나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고, 연애는 조금 생각할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자, 여성에 관한 어떤 것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소소하게 시작할 것이 혹시 있으면 해보자 라는 자세로 임하면 좋으실 것 같고, 부정적인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재보는 거, 요거는 부정적이에요. 아시겠죠?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개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요거는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라는 스타 카드 같았어요. 자, 여성이 뭔가 별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의 카드인데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나 그거 해보고 싶어. 이거 괜찮을까? 다른 거 추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당장은 필요 없어도 나중에 분명히 중요한 어떤 씨앗이 될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하는 어떤 그런 이중적인 어떤 뭔가 생각이 드는 거 있으면은 한번 실행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본인이 스타가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자신을 가꾸고 예쁘게 해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 개자리 분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게 교환 카드거든요. 그러면 윗사람, 안내자,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 얘기했을 때 믿을 만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의 사람과 어떤 소식과
정보와 이렇게 관련되면서 금전에 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대체로 믿음직하니까. 자, 그래서 그 정보는 믿을 만하고 지방과 관련이 있다. 금전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요게 약간 생각이 들게 만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약간 안정적이면서 뭔가 직업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이게 편한가 안 편한가, 아니면은 돈이 될랑가 안 될랑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업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정말 생각이 많아요. 조금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다. 이번 주에, 그래서 계좌리 분들의 연애는 휴식, 칩거, 생각.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약간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 드는 한 주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은 크게 염려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누군가는 상처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손해보는 거고, 그리고 다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어쨌든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없어. 손해볼 수도 있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도 있어. 라는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지나면 괜찮을 거니까. 자,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나쁜 점은 다 만족하려는 것. 그리고 집안이 다 만족하게 되는 것. 이런 게 부정적이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자, 그래서 그게 부정의 작용이다.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뭔가 내가 미래를 위해서 이거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안내자, 중개자, 무역자 그런 사람들을 믿을 만하다.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이 생각이 많은 거고, 자, 그다음에 연애는 기다림, 약간 휴식, 그런 게 보이고요. 건강은 괜찮다. 자, 그다음에 뭔가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석연치 않은 찝찝함. 자, 그게 어쨌든 나쁘지는 않은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모두 다 만족해서 행복해질 수는 없다. 아시겠죠? 계좌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여성이 칼을 들은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여성의 어떤 권한, 언어, 말,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날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어쩌면 그녀는 좀 냉정할 수 있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쨌든 결정적인, 여성의 결정적인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카드가 총운으로 사자자리 분들에게 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컵킹의 카드죠. 그래서 어쩌면 성과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중화력, 외교력, 그리고 이거저거 다 해보는 것, 이것과 관련된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긍정.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괜찮은 걸까? 정말로 바른 걸까? 자, 그리고 이게 앞으로 내가 이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약간 생각이 드는, 직업적으로 생각이 드는 한 주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컵 6번이니까 연애를 두고 이 연애가 내가 정말로 끌어갈 만한가? 이 사람과 같이 갈 만한가? 이 사람이 내가 생을 걸어도 되겠는가? 자, 금전적인 면에서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거를 생각한 현실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은 이거는 가족력, 두 번째로는
황제 카드니까 고혈압, 심장병 이런 거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가족력, 고혈압, 심장병 이런 거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둬보라는 거예요. 뭔가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과 가능성을 두면서 가보자 이번 주에. 자, 거기에 너무나 장기적으로 매달리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그거는 좋은 건 아니야. 또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어떤 남자, 이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자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뭔가 결심, 결정, 여성의 결정과 관련이 있고요. 직업적인 의미에서는 유연성, 자, 그리고 뭔가 대처를 잘하는 것이 보이고, 금전적인 면에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자, 그리고 사랑은 현실적인 어떤 가치를 두게 되는 것. 건강은 고혈압, 그리고 가족력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자, 부정적인 거는 뭔가 오랜 동안 매달려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계속 생각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분들 운세에서 뽑기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처녀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컵에 있습니다. 사랑의 잔을 받아라. 내 사랑을 받아줘. 나의 감정을 받아줘. 내 제안을 받아줘. 자, 그래서 어떤, 뭔가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있을 수 있는 카드가 총운으로 뜨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세상을 이룰 수 있어. 이게 돈이 될 거야 하면 실제로 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돈이 안될 거야 해도 돈이 안 돼요. 왜? 월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완성점에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원래는 긍정적인 작용이 있는데 의외로 이 카드가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월드는, 금전에서 월드는 해외와 관련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큰 성과물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자, 그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다. 그래서 월드 카드가 금전에 나오면 긍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데스 카드거든요. 그럼 끝난다. 마감한다. 자, 그리고 입사한다. 퇴사한다. 자, 그래서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끝과 종결, 새로운 시작, 이런 것이 있어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그가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은 멋진 그가 나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확인되어서 더 이상 뭔가 안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 자, 그래서 긍정. 자, 그 다음에 괜찮아요, 건강은. 이번 주 좋은 점은 떠나거나 돌아오거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또 떠나는 모습도 되죠. 그래서 어쩌면은 한 번은 떠나볼까? 한 번은 끝내볼까? 이렇게 해볼까라는 마음을 한번 먹어보는 것도 좋다. 자, 근데 거기에서 뜬금없이 준비도 없이 해보는 거는 나쁜 거다. 아니, 안 좋은 거다. 자, 풀 카드는 내가 어떤, 완전히 체계를 세우지 않고 움직여버리는 것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부정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좀 체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새로운 제안, 감정적인 제안, 좋은 감정이 들어오는 카드가 뜨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내가 생각한 만큼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끝.
자, 사랑은 그가 나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 자, 그다음에 건강은 확인한다. 자, 그리고 상황은 돌아온다, 떠난다. 자, 그리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어떤 시작, 갑작스럽게 행동해버리는 것,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아시겠죠? 전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천칭자리. 지금 천칭자리에 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천칭자리 분들은 지금 사랑에 관해서 괜찮으시죠? 자, 한번 볼게요. 그리고 태양이 정갈자리에 또한 있기 때문에 지금 천칭자리 분들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천칭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제가 좋을 거라 했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은둔자 카드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천칭자리 분들이 생각이 좀 많을 것 같다. 고독, 은둔, 내면으로 생각함, 깊이 생각해 봄등 뭔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것일까, 이게 괜찮은 것일까 생각하면서 약간 다운된 기분을 느끼면서 뭔가 생각이 좀 많은 한 주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운은 좋아요. 자, 운명의 수리바퀴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금전적인 면에서 내가 투자를 하거나 문서를 쓰거나 보너스를 받거나 여행을 가거나 모든 것은 다 신의 영역 안에 있다. 자,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어떤 변화, 이번 주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자, 기존 것을 두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볼까 하라는 마음이 드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카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 거에 내실을 기하고 조금 준비를 하면서 다음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애는 여성이 빛나는 모습이야. 자, 그래서 여성이 시선을 받게 되거나 뭔가 좋은 어떤 이상향을 발견하게 되거나, 그래서 사랑에 미래의 별이 보인다, 이렇게 될수 있어. 여성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은 괜찮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다음 이번 주 좋은 점은 여성이 가진 생각, 사랑하는 마음, 아껴주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긍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나쁜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부정적인 거는 묶여 있는 것. 자, 그다음에 또 풀려나지 않는 것, 조금 불법적인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부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그래서 뭔가 생각이 많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은 좋다. 직업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연애는 여성에게 긍정적이다. 그리고 건강은 괜찮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것, 집착하는 것, 그리고 행복한 대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좋은 것. 자,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불법적인 것, 그 다음에 바르지 못한 것, 그리고 헤어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전칭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컵 9번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과의 교류, 마음을 나누는 것, 한잔하는 것, 그리고 장사하는 것, 이런 면에서 컵 9개이기 때문에 긍정. 자, 그래서 상인의 별이기도 하고, 상인의 어떤 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성과물, 감정적인 만족. 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것, 이런 것도 좋다. 자, 그래서 긍정의 카드가 뜨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게 행맨 카드인데 이게 거꾸로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하나만 거꾸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봤어요. 금전적인 면에서 묶였다가 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약간 묶였다가 풀리는 어떤 작용이 있을 수 있다. 있어. 이제는 움직이면 될것 같아. 라는 카드가 금전운에 뜨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뭔가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적인 면에서 두 가지 다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약간 유연성을 직업적인 면에서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정갈자리 분들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이 사랑에 대해서 뭔가 좀 걱정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은 만약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카드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그분이 전문가야. 자, 그래서 전문적인 것과 관련된 어떤 건강운이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전문가의 체크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그분이 전문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예전에 알던 사람과였던 뭔가 나누는 것, 감정을 나누는 것, 예전에 알던 사람이 와서 뭔가 나에게 말하는 것, 이런 것이 긍정적인 작용이고요. 부정적인 작용은 약간 좀 이게 달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자꾸 마음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 마음이 불안한 것, 그 다음에 명확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이 부정적인 작용이에요. 자, 그래서 명확하고 선명하고 깨끗하게 뭔가를 하는 것이 이번 주에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컵 9개가 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명히 만족하는 어떤 그런 한 주가 될것 같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풀려나는 것.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유동성. 그리고 유연성 이런 걸 가지면서 움직여 보는 것. 자, 그다음에 사랑은 좀 걱정이 많은 것. 그다음에 건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 그다음에 좋은 점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와서 뭔가 나와 함께 하는 것. 예전에 알던 사람. 자, 거기에 부정적인 거는 불명확한 것.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작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에서는 데스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끝이 있는 카드예요. 어떤 면에서 끝남, 자, 그리고 마감, 끝남 그런 게 사수자리 분들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떤 것의 끝, 새로운 시작, 확실한 어떤 끝 이런 것이 이번 주 총운으로 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도 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명확하게 어떤 확정적인 어떤 것들이 금전적인 면에서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깨끗한 문서를 뭔가 금전적인 내용을 어떤 것을 명확한 어떤 선이 설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떠나고 다시 오게 되거나 가게 되거나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예전에 갔던 곳을 가게 되거나 보게 되거나 자, 어떤 약간 변화 아니면 그만둘까? 다시 시작할까? 그곳으로 가볼까? 요런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는 그런 게 보인다. 그래서 다들 컵 8번이 이번에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그녀는 아름답다. 여왕 같다. 자, 그 어여쁜 그녀를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성이 아름다운 어떤 여자를 상징하는 카드가 떴고요. 자, 건강은 괜찮아요. 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새로 바라봄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 기획, 자, 그리고 뭔가 호구둔 것을 약간 새로 바라보는 형태가 긍정적이라고 보고, 부정적인 거는 자, 이게 끝내는 게 오기는 왔는데, 이번 주에 끝내는 게 사실은 부정적인 작용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금전이 되든 현상적인 거로 보든 완전한 끝이야. 이렇게 해서 싹둑 잘라버리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끝을 내되 다음에 거를 생각하시면서 어떤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끝. 자, 금전적인 면에서도 완벽한 어떤 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도 변화. 자, 그리고 연애는 아름다운 그녀가 나오고요. 건강은 괜찮고. 자, 새로 뭔가 보는 게 긍정적인 작용인데, 매정하게 어떤 것을 완전히 싹둑 끝내버리는 거는 우리 사수자리 분들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 페이지가 떴어요. 자, 그러면 소소한 어떤 금전적인 성과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작게라도 소소한 어떤 투자, 공부, 맛있는 걸 먹는 것. 자, 그 다음에 작게 작게 해서 너무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크게 완성, 한 방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되리라 하는 마음을 먹고, 이번 주에 움직이면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 소소하지만, 소소한 어떤 배움, 소소하게 돈 쓰는 거, 소소하게 하는 것들이 나중엔 아마 잘될 거야. 라는,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이번 주 총운으로 떴고요. 펜타클 페이지.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SNS, 주변과 소통하는 것, 자료를 나누는 것, 정보를 교환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금전적인 성과를 낼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나이트 카드입니다. 소드 나이트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카드는 내가 쭉 밀고 나가는 거야. 어느 면에서. 자, 그래서 쭉 밀고 나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할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될것 같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좋아요. 자, 그와 내가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행복한 카드입니다. 자, 이번 주에, 건강의 면에서는 조금 답답한,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약간 묶여있는 약간 그런 어떤 답답함이 이번 주에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자, 긍정적인 작용은 자, 이게 열정적으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 보는 것, 열정적으로 움직여 보는 것, 자, 이것저것 다해 보는 것, 이동해 보는 것, 이런 것이 긍정적인 작용이고요. 부정적인 작용은 누가 해주겠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될 거야.
자, 아니면은 월드카드이기 때문에 그대로 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부정적인 작용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뭔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는 것이 이번 주에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은 소소하지만 작은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가 이번 주 총운으로 뜨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주변과의 소통, 직업적인 면에서는 열심히 하라. 자, 연애는 이루어진다. 건강은 약간 답답함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내 열심히 하는 것, 부정적인 거는 너무 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부정적인 작용입니다.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컵 9번입니다. 자, 그러면, 컵 9번은 감정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감정적인 만족은 우리가 전체적인 면에서 다 편해야 우리가 좋아, 행복해,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카드가 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한 주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자, 컵이 많기 때문에, 자, 음주, 요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기다려야 해요. 자, 왜냐하면 누워 있잖아요. 자, 그래서 투자를 하거나, 내지는 금전에 변화를 주는 거는 이번 주에는 안 맞아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이번 주에는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소드킹입니다.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남자의 권한, 남자의 행동력, 남성의 칼, 요것과 관련되면서 뭔가 결정적인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승진한다. 자, 그리고 입사한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분명한 변화, 이거 있을 것 같다. 자, 우리 염소, 물병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뭔가 막연한 어떤 끌림,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의 발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호기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연애는 약간은 호기심, 자, 어떨까, 끌린다, 이런 마음이, 드는 어떤 카드가 나왔다, 보이고요. 자, 건강적인 면에서는, 약간 놓치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어느 면에서 성과가 안 나고, 약간은, 자, 성과가 안 나고, 자, 석연치 않은 어떤 마음이 드는 어떤 카드가 건강운에서 보여요. 그래서 퍼펙트하지 않다. 건강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좋은 점은 두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뭔가 올인해서 하지 말고 두 가지를 봐. 두 가지 가능성을 둬야 돼. 요게 이번 주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은 뭔가 끝내버리는 것, 완벽하게 변화를 주는 것. 요거는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두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뭔가를 꼭 굳이 결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 어쨌든 만족적인 것, 감정에 만족적인 것. 자, 금전운은 기다려야 해. 직업적인 면에서는 약간 명확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연애는 약간의 끌림. 자, 그리고 건강은 미진의 퍼펙트하지 않아. 요게 카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봐야 해. 좋은 점. 뭔가를 완전히 끝내겠다. 요거는 나쁜 점.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초운이 소드2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여자가 달빛 아래에서 칼두개 사이로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히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뜻이에요. 심각하게 고민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번 주에는 결정을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이번 주에는 결정을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보고, 주변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내 생각이 맞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는 어떤 카드가 이번 주에 총으로 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요게 뭔가 새로 시작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근데 풀 카드이기 때문에 투자 요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새로운 기운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뭔가 들어와 있긴 한데, 그게 완벽하게 금전적인 것과 아직은 연결이 안 돼. 자, 그래서 변화는 있으나, 아직까지 투자나 이런 건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석연치가 않다. 마음이 안 편해. 퍼펙트하지 않아. 약간 미진해.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이런 어떤 카드가 보여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마음이 안 편한 어떤 카드가 보여서 직업적인 면이 좀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잔이 와서 나에게 주잖아요. 자, 근데 얘는 하기 싫어. 자, 그래서 사랑에 약간은 뭔가 생각이 많으면서 뭔가 하기 싫고, 자, 그리고 만나기도 싫고, 새로 만나기도 싫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내키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만약에 솔로 계신 분들은 구름 속에서 잔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받아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나 보시는 구독자분 중에서 소개팅 갈래? 하면 가세요.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든다.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든다. 건강은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좋은 점이 이 잔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뭔가 감정의 잔, 술렁이는 감정의 잔, 이게 좋은 건데, 거기에서 완벽한 문서, 완벽하게 뭔가를 잡겠다는 것,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감정선에서 움직여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직접적이고 뜨겁고 이런 건좀 별로예요. 자, 그래서 자, 총으로 보게 되면 감정, 마음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고, 거기에 금전운에서는 아직 완벽한 변화 안 됩니다. 투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석연치가 않다. 미진해, 이상해라는 마음이 이상해라는 카드이고, 연애는 자, 하기 싫은데 그래도 소개팅을 한번 가봐봐.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의 잔, 이거 괜찮아요. 자, 그런데 너무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뜨겁고 거기다가 퍼펙트한 어떤 문서 이런 것들은 이번 주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1월 16일에서 2020년 11월 16일에서 11월 22일까지 별자리별 운세 여러분들께 뽑아드렸고요. 자, 마지막 끝에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의 운세. 자, 계속 뽑았으니까 또안 뽑으니까 섭섭하니까. 자, 또 제가 뽑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총과 정치, 외교, 경제, 날씨, 보건. 이렇게 되죠. 자, 총운은 두 가지를 가고 생각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총운은 우리나라가 뭔가 국제적인 일과 관련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실을 기하면서 어떤 게 우리나라에 이익이 더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자, 가정을 하고 있는 어떤 카드가 총운으로 뜯고요. 자, 정치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뭔가 고민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게더 좋은지. 그래서 약간 다음 주에 정치적인 분위기는 좀 암울하다. 이렇게 보여요. 자, 생각이 많으면서 좀 암울해 보이고요. 자, 외교적인 측면은 좋아요. 외교적인 측면, 운명의 수를 받기가 뜻네요. 자, 그래서 외교적인 측면에는 아마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떤 계기점이 있는 그런 일들이 다음 주에는 벌어질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이 이 사람 펜타클 3는 전문가, 전문 기술자가 뭔가 등장해서 전문성과 어떤 관계된 어떤 이슈화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뭐 주식이 좀 오른다든지 뭐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주식이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다음 주에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이죠. 아, 날씨죠. 날씨는 다음 주에도 좋을 것 같네요. 날씨는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분명히, 이게 건강과 관련되면서 어떤 좋은 어떤 뭔가가 들려오지 않겠나. 말이, 어떤 말들이 들려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치적인 면만 빼고는 크게, 우리나라에 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외교적인 면에서 조금 중요한 것들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코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적인 면에서는 조금 좋은 어떤 제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별자리 운세와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셋째 주죠. 다 말씀드렸고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운세 참고하셔서 이번 주에도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자, 이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